뒤에가 쩔어요. 여기는 이렇게 딱 소리가 나거든요. 어이구 회원님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. 저 그냥 합쳤는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진입니다. 구독자분들이 엄청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바로 무엇이냐, 시켜준다라는 눈구로 홍보를 하고 있는 레깅스 조건 세 가지를 골라왔습니다. 과연 골반 톤 레깅스 어떤 느낌인지. 휴! 그란데 라이 대박 사건이다. 들어오는 순간 옆에 폰이 있습니다. 안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요, 골반 패드를 넣을 수 있는 패드 공간이 따로 있어요. 마치 우리 찌찌 브라 캠이 있는 것처럼.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, 열어보니까 이런 두툼한 패드가 들어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골반 뽕인가 봐요.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와우! 오! 와우! 여러분, 칼리세요! 딱 여기 팀팁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 완전 빵빵하게 메꿔지는데, 딱 그 부분에 여기 패드가 장착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빵빵하잖아요. 네.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나? 상관이 없는 마른 체형이 입으면 이 부분이 커버가 될 것 같긴 해요. 저는 이걸 입으니까 진짜 여기가 지금 한 40인치는 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 레깅스가 원단이 특이했어요. 커버도 원단이라고 했는데 잘 늘어나면서 쫀쫀하게 당겨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고요. 허리라인 부분 보면은 고무줄이 들어가지 않고 눌린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도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옆에 박음질 부분이 약간 우는 부분이 있어요. 일반 레깅스랑 박음질의 비법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살짝 사이즈가 뜨는 거. 이제 과연 이 골반뽕이 얼마나 편한 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. 뭐가 옆에 접히죠? 네, 옆에 약간 뭔가 접히는 거 보여요? 주머니 뭔가 되게 큰 거를 넣은 것 같아요. 스트레칭 같은 거 할 때도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. 아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. 이물감이 여기 있으니까 사이드 하는 운동을 할 때는 살짝 불편할 수 있는데, 뽕이 따로 딱히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. 아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운동할 때는 뺏어 있고 사진 찍거나 돌아다니거나 할 때는 이거 하고 다니면 장난 아니겠다. 이거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? 혼자 거니까 좀 박할 수도 있는데요, 가격이 38,800원?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. 그래서 4점까지는 안 줄게요.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원단,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박음질, 그 외에 우리가 기대하는 여기 골반 느낌은 좋습니다. 슉! 이건 뭔가요? 타이다니. 아 이것도 많이 문의가 있었어요. 얘는 좀 더 도톰한 소재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두툼한 뭐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패드가 덧대져서 여기는 아예 박음질로 들어갔어요. 칼 부착이 안 돼요. 이 원단의 좋은 점은 쫀쫀한 느낌. 정말 싸구려 소재나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. 그리고 저는 이 위쪽 부분이 하이웨스트인데 고무줄 처리 없이 그대로 양면으로 이렇게 딱 마감된 게 허리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고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에 지금 박음선이 없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봉제 기술을 접목한 디자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드램프로 바깥쪽으로 박음질을 많이 하거든요. 이런 봉제 기법이 사실 안 쓰러지고 튼튼해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어떤 느낌인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확실히 약간 비싼 값을 하는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뒤에가 쩔어요. 뒤에가 쩔어요 이게. 제가 키가 평균보다는 좀 큰 편인데 국내 레깅스 입으면 되게 짧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발목까지 타이트하게 완전히 딱 들어맞아요. 되게 사이즈 스펙이 패턴이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. 근데 엄청 하이웨이스트예요. 숨 막히는 하이웨이스트예요. 보세요. 여기까지 올라와요. 근데 이것의 단점은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요, 얘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? 똘똘똘똘 말려 내려가서요, 여기까지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 배가 또 많으신 분들은 슈퍼 하이웨이스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,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무릎하고 종아리를 이어서 이렇게 쭉 가끔씩 내려가 있어요. 이게 약간 몸매 라인을 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, 저는 사실 뭐 이런 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종아리가 조금 약간 아래 튀어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가 휘지 않았는데 또 휘어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선이 없으면은 그게 가장 몸매를 예쁘게 보인다고 또 생각하는 일이라 항상 무지만 입거든요.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볼게.
다시 이제 스쿼트. 확실히 아까보다는 조금 이물감이 덜해요. 똑같이 사이드는 어쩔 수 없나 봐요. 약간의 이물감이 느껴지긴 해요. 고관절을 접는 자세에서는 앞에 부분에는 패드가 없다 보니까 폈을 때 이물감은 많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. 상당히 우수해요. 기능성 레깅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허접할 줄 알았거든? 근데 하이웨이스트인데 옆에 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봉제도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장 원단이 아니고 자체 원단을 사용한 것 같고 기술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게 보입니다. 4.5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패턴이 좋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싸. 4점만 미치는 것 같아요. 꼭 이렇게 패드가 부담인 것만으로 뭐 가격을 지불해할까? 그래서 한 4점 정도. 사실 4점이면 굉장히 후한 점수이긴 합니다. 이제 마지막이에요. 브랜드는 비나 앤코. 여태까지 봤던 두 가지는 사실 골반 라인을 좀 보정해주는 레깅스였다면 얘는 힙업 레깅스라고 굉장히 유명했고 이곳을 입은 것과 이곳을 입지 않았을 때 엉덩이 차이가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입어보게 되었습니다. 이건 완전히 다른 소재입니다. 약간 수영복 표면 원단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여태까지 입었던 게 무광이 가깝다면 이거는 살짝 광택감이 있을 법한 원단이에요. 그리고 너무너무나 신기한 게 엉덩이에 셔링이 잡혀있습니다. 안쪽에 소재를 봤더니 셔링 있는 부분을 고무줄로 셔링을 잡아놨고요. 다금질이 있는 부분에 고정 속옷에서 볼 수 있는 망사 재질로 안 부분이 덧대어져 있어요. 입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직접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겠지? 미디어인데? 독특합니다. 독특해. 오늘 제가 아주 새로운 생각을 경험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이거 입는다고 힙업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왜 되는지 알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망사 부분 있죠. 원래는 늘어나야 되는 레깅스의 신축성을 그 망사 부분이 잡고 있어요. 망사가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 외에는 발목이 타이트하게 붙는 게 레깅스의 라인의 가장 큰 생명인데 발목도 딱 타이트해요. 라인 같은 경우에 전면부 라인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다리가 휜 사람들,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쭉 뻗은 라인으로 보일 수 있는 옆에서 받아봤을 때는 좀 엉덩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꾸밈 라인들이 들어갑니다.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. 아까 입었던 그런 부드러운 원단과는 좀 많이 달라요. 신축이 그것보다는 좀 덜 하고요. 들어가면서 좀 더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. 그렇다고 해서 엉덩이랑 허벅지가 발달한 사람이 입고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찢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옷은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망사가 안쪽에서 내 몸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은 이 옷의 특수한 디자인상 어쩔 수 없다.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높았으면 사실 더 예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도 들어요. 얘도 한 3.5? 여러모로 박하다. 우리 MD님이 이게 와이드를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0.5점 받았어요. 3.5 둘째 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, 둘, 셋! 카인다미! 셋 다 동일하네요. 와,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카인다미 레깅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. 뭐 이유는 입었을 때 제일 착붙, 물론 리뷰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에요. 저의 몸에는 괜찮았으나 여러분의 몸에는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5종형 기능성 레깅스를 리뷰해봤는데요. 전 정말 오늘 너무나도 신세계였습니다. 전 진짜 레깅스가 이런 식으로 또 제 해석이 될지는 한마디 상상 못했는데 이 레깅스 덕분에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진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또 여러분들 궁금한 브랜드나 또 궁금한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이거 보고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또 이제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우리 안녕. 최애 바지입니다. 이게 5점이에요. 너무 편해요. 입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